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통칭을 림프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에 림프 조직이 1차 림프 조직이 있고 2차 림프 조직이 있어요. 1차 림프 조직이 뭐냐면 골수, 그 다음에 흉선. 2차 림프 조직이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소장의 폐혈 패치, 대표적인 2차 림프. 그 다음 림프 로드. 폐혈 패치도 림프, 소장에 있는 림프 로드를 폐혈 패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2차 림프 조직이 림프 로드요. 고맙게 가세요. 림프 노드가 2차 림프 조직이고 1차는 골수하고 흉선이요. 자,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림프 조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해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기관이에요. 우리 브레인에서.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면 내 바깥에서 들어오는 주로 단백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외래 단백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 다음에 알레르기 물질. 됐죠? 알레르기 물질, 꽃가루도 다 단백질입니다, 대부분. 예. 알레르기 물질, 그 다음에 기생충. 알레르기, 기생충, 바이러스, 박테리아. 예.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유해 물질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하고 상관없는, 내 몸에서 생긴 거하고 상관없는 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걸 이쪽에서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안티젠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여러분, 면역을 하실 때, 안티젠하고 안티바디를 갖고 일주일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게 의외로 헷갈려요. 의외로 헷갈려요. 안티젠하고 안티바디가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 저 식으로 하면, 안티젠, 안티바디. 안티젠, 안티바디라고 계속 되뇌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안티젠은 그걸 항원이라 그래요. 안티바디는 바디니까 몸체 쪘어요. 항체라 그래요. 그래서 안티젠에 대항하는 내 몸이 만들어내는 그것을 안티바디라 그래요. 됐죠? 그럼 구체적으로 안티바디는 뭐냐? 이렇게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안티바디는 뭐냐? 안티젠에 다 이래도 90%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안티젠이든 안티바디든 궁극적으로 그게 단백질들이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백질 만드는 과정만 정확히 이렇게 아시면 이 면역이 뭐냐 안 어려워요. 근데 면역을 일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잘 몰라서 이걸 자꾸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이런 거예요. 분수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못하는데 미분을 배우는 미분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해보면 사실은 그 속에 있는 분수를 사람들이 계산을 못해갖고 미분을 못하는 경우하고 똑같아요. 이 문제도. 안티바디를 만드는 세포는 딱 하나예요. B세포예요. 그 B세포에 B세포가 만든 안티바디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간단하게 하면 B라는 세포가 어떤 특별한 세포가 만들어 갖고 자기 몸에 붙이고 있는 그 수용체예요. 외래 물질을 항원을 인식하는 수용체. 항원을 인식하는 수용체에 B세포가 만든 수용체의 이름을 안티바디라 그래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전문가들은 또 다르게 봐요. B세포가 만드는 수용체가 붙어 있을 때는 그냥 BCR이라 그래요. B세포 수용체라 그래요. BCR이 B세포를 떠나갖고 혈액으로 흘러갈 때를 안티바디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쪽 싸우는데 군대는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전쟁을 생각하면 딱 명확히 이해돼요. 이거 항원 항체 이야기는 항상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딱 맞게 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다 합시다. 전쟁 일어나기 전에 한 국가를 치안을 담당하는 건 경찰들이죠. 그럼 경찰하고 군인들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요. 군인에 해당되는 게 군인들은 보통 때 군인들이 뭐 저 강도 잡는 건 아니잖아요. 군인들은 다른 나라 적을 막는 거잖아요.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군인 역할을 하는 게 B세포들이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강도나 도둑들을 잡는 거는 T세포요. 근데 T세포가 경찰이라면 경찰에서 형사가 있고 순경이 있잖아요. 그 형사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요새도 어렵습니다. 형사에 해당되는 게 D세포라는 게 있어요. T세포는 아니요. T세포 중에 형사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걸 T헬퍼라고 해요. T세포 중에 곤봉을 들고 직접 그 치안들, 나쁜 놈, 그 두드려 패갖고 잡는
그 T세포를 TC세포라고 그래요. 그 T세포는 TH세포하고 TC세포가 있고 TH하고 TC를 구분 못하면 아예 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역학 전체 내용의 그 50%가 TC세포하고 TH세포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 TC세포하고 TH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자, 여기 육군 병장 출신들 있나요? 저는 육군 병장 출신이에요. 저 1980년도 노선훈련소 들어갔으니까요. 훈련소 들어가 보면 옛날에 훈련소는 어떻게 했냐면, 훈련소 하다가 이제 육군 그 사병으로 가는 팀하고 사병 중에 좀 이렇게 해갖고 그 하사관으로 갈 사람 모집해요. 사병 중에서 모집을 했어요, 옛날에는. 또 따로 하사관 뭐 강군에 가는 데도 있고, 그게 또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 하사관에 해당되는 게 TH세포요. 됐나? 근데 TH세포는 직접 총을 쏘지 않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직접 총을 쏘는 세포는 TC세포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TH하고 TC세포를 어금니 깨물고 이거 꼭 구분해야 되겠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고 그 작심을 하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자, 그럼 내가 다르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이렇게 고구마처럼 그리면, 자, 이 모든 문제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자, 어떻게 했겠어요? 한 100년 전에 현명이 나와갖고, 백혈구다, 적혈구라는 개념도 희미한 그 시대를 돌아가 보세요. 돌아가 보면, 우리 피 중에 뭐가 동글동글 알맹이가 지나가는데, 빨간 알맹이는 적혈구다, 됐어. 그 다음에는 뭐 희뿌요. 그래서 이거는 하얀 알갱이 내가 그냥 백혈구라 이름 붙여 쓴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이렇게 일단 알았어요.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는 알잖아요? 됐어요.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나로 딱 끝났어요. 딱 제끼 두고. 백혈구를 봤더니 야들이, 이 백혈구들이 온갖 일을 하는데 뭔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백혈구를 구분해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구분한 게 뭐냐 하면, 자, 물어볼게요. 현미경과 백혈구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여기에 백혈구 속에 가장 중요한 게 B세포하고 T세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NK세포가 있어요. 또 뭐가 있나? 마크로파지가 있어요. M1 마크로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세포가 있나 하면 마스트라는 세포가 있어요. 여러분들 꽃가루 알레르기 해봤죠? 예, 네, 요 마스터 세포가 있는 겁니다. 자, B세포, T세포, NK세포, 마스터 세포 있는데 다 비슷비슷해. 뭐, 예. 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진단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걸 갖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보면 공부가 확 그냥 어느 순간에 안개가 싹 같이, 아, 저랬어, 저랬구나 하는 걸 딱 하는 순간이 와요. 안 그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헷갈려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고민했어요. 지금까지도 현미경상으로는 잘 들었어요. B세포하고 T세포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보통 현미경 봐갖고는 이게 B세포인지 T세포인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B세포, T세포는 완전히 다른 세포고 이거 모르면 뭐 면역 하나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B세포, T세포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텐션. 그래서 분자세포생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네. 그걸 분자세포생물학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개의 어렵게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만한 세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백혈구란 말입니다. 그럼 백혈구를 이제 분자세포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에 막에 뭐가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됐나요? 예. 막에 박혀 있는 이 단백질 중에 어떤 이 단백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만약에 TCR이 박혀 있으면, 이 세포는 T세포입니다. 됐나요? 여기 뭐 막에 박혀 있는데, BCR이라는 단백질이 박혀 있으면 이 세포는 B세포로 하자 그런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B세포, T세포는 구별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T세포는 TH세포하고 TC세포로 갈라진다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잘 따라오세요. 요 방식대로 하면 일단 T세포에는 TCR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됐죠? TCR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이드로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드로 나온 단백질이 CD4가 있고 CD8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T세포가 훈련을 받는 중간 과정에서는 이걸 계급장애라 생각하면 돼요. 군에 갔던 사람들 뭐, 그,
뭐 포병, 그 다음에 뭐저 수송병, 그 다음에 소총수 하면 그 분과별로 이거 저 이렇게 저 레벨이 붙거든요. 그것처럼 견장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견장 이두 개가 두개 동시에 나오면 이걸 포지티브, 더블 포지티브라 그래요. 견장 두 개가 다 없을 때는 네가티브, 더블 네가티브라 그래요. 견장이 하나만 있을 때는 싱글 포지티브라 그래요. 오케이?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럼 싱글 포지티브가 되면 견장이 하나, 요것도 견장이 하나요. 요 견장은 CD4가 되든 CD8이든 두개 중에 하나요. 근데 요는 당연히 T세포니까 뭐가 있어요? TCR은 있어요. 잘 들었어요? TCR은 기본은 있어요. 그래서 CD4가 있는 세포를 학자들이 TH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이렇게 TH을 발현시킨 세포를 TC라 하자고 한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야들은 더블 포지티브요, 싱글 포지티브요. 싱글 포지티브죠.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들이 이제 군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노선훈련소 끝날 때쯤 돼요. 노선훈련소에서, 이 노선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서 그 신출내기 젊은 애들 모아갖고 해갖고 6주 교육시키면 2등병 달아주잖아요. 그 2등병 달아줄 때, 2등병 딱 달아줄 때, 그때 되면 요 신병들이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분하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군인이. 맞죠?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 단계를 딱 거치면 특히 요거 살인하잖아요. 야 죽이잖아요. 야를 특히 중심인데 야한테 우리나라 우리 편은 죽이지 말라고 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셀프 톨러런트 싱글 포지티브. 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훈련소에서 최종 이 사람한테 총을 딱 주고 너는 군인이야라고 딱 했을 때 현장에 배치시킬 때 뭐를 확정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같은 편은 죽이면 안 되고 다른 편을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계급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딱 나와 있다는 거. 따라서는 그래서 싱글 포지티브든 싱글 내가 다 뭐냐 하면 바로 T 세포입니다. T 세포는 싱글 포지티브 T 세포, 싱글 포지티브라 하면 TC가 있을 수 있고 TH가 있을 수 있어요. TC는 CD8이 발현돼야 되고 TH는 CD4라는 요게 뭔데? 그냥 단백질이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단백질 모르면 아예 생물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을 이렇게 쭉 오랫동안 하다 보면 다 하고 나면 너무 간단한데 통과하는 과정이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만드는 그 방법이 뭐라 먼저 아죠? 생물학에서 무조건 물으면 무조건 단백질을 하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80점이요. 뭐가 됐든지 살아있는 생명에 관한 식물도 마찬가지요.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D4, CD1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 이제 단백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그러니까 왜 그럼 이게 중요하냐 하면 T세포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 단백질은.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동일한 DNA를 갖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모든 세포도 다 만들 수가 있다고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심장 세포한테도 틀이 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있어요. 원리적으로. 단 틀을 만들 수 있는 고 유전자를 발현을 안 시킬 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T세포는 바로 CD4라는 유전자를 발현시킨 거예요. 다른 어떤 세포는 발현 안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해보면 이제 생물학 전체 또 대원리를 알게 돼요. 생명이라는 거는 뭐든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까지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뭐든지 할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점 기억해 준다. 그래서 그걸 딱 알고 나면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함부로 무시 안 한다는 거예요.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요. 그냥 안할 뿐이에요. 됐나요?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 해갖고 위대하다는 그런 개념이 깨진다고요. 이걸 공부해 보면. 박테리아도 다 그렇게 할수 있는데 단지 안할 뿐이야. 우리 버전을 하면 우리 몸에 근육세포 있잖아요. 저 근육세포 관점에서 뭐, 야, 되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액틴하고 미오신 필라멘트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그냥 삼겹살 고기 덩어리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뭐라 할까요? 나는 단지 안 할 뿐이야. 너 지금 머리 누런 신경기 세포가 잘났다고 지금 내 근육을 얕잡아 보는데 나는 단지 그 번지러운 거, 그 사랑이니 생각이니 이런 거 안 만들 뿐이야. 왜 안 만드냐 물으면, 야, 물어보면, 야, 시끄러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됐나요? 저가 이 개념입니다. 귀찮아서 안 할 뿐이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포가. 예. 네. 이런 걸 딱 깨닫고 나면, 여러분, 그때 진정 이 자연의 이런, 그런 걸 만나요. 네.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이제 대충 따라오셨죠? 예. 네.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백질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 단백질일 뿐이요. 근데 단백질 종류가 몇 가지냐 하면 10만 종류가 넘어요. 그 10만 종류가 넘는 단백질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CD4란 단백질이고 CD8이란 단백질 뿐인 거예요. 그냥. 예. 모든 세포가 다 만들 수 있어요. 단 안 만들 뿐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세포는 만들고 어떤 세포는 왜 안 만드냐 궁금증 물으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걸 맥락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예. 네.